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김 감독님 소개로 온 작가분이 양순 씨였어요? 미안해요. 치용 씨인 줄 모르고 왔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앉아요. 윤정 씨, 차 좀 주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검사란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저기 돌아갈게요. 치용 씨인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분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일로 해요? 그럼 돌아갈게요. 저 차 준비 다 됐는데. 실례했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네, 어머니. 어떻게 우리 선은 잘 봤어? 네. 어땠어? 어떻게 아가씨는 마음에 들어? 나중에 얘기해요. 저 지금 바빠요. 에이씨, 아니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싫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꽝은 아닌가 보네. 아, 또 어쩐지야. 무슨 일이십니까? 치웅이 그놈 선 봤대?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요? 아, 그것 때문에 했지. 그럼 홍순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겠어? 아이고, 말을 해도 그냥 꼭 그냥. 아, 선 봤대? 봤대. 어땠대? 몰라. 이거 바쁘다고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끊었어. 어쨌든 선은 봤다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그렇지. 네 놈이라고 별 수 있어? 세상에 돈 싫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 자리마다 하는 놈 있으면 그게 정신이지 사람이야? 쳇. 세상에 돈만 있어봐. 안 되는 게 어딨나. 왜 이렇게 저 일찍 왔어? 나 피곤해서 좀 쉴게. 아니, 왜 저렇게 기운이 없대? 갈 때는 기분 좋아서 가더니. 네, 성희 씨.
인터뷰는 잘하고 왔어요? 아니요. 왜요? 바쁘다고 하길래 다른 사람으로 알아봐야겠어요. 그래요. 어디예요? 셜록이에요. 거긴 왜 갔어요? 그럴 일이 좀 있어서. 이따 만나면 얘기해 줄게요. 아셨죠? 이 방 써야겠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방 비워주십시오. 이왕 인심 쓰신 거 조금만 더 쓰시지. 날도 추워지고 저희 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정말 뻔뻔들 하시네. 제가 이 사무실을 터무니없이 싼값에 빌려드린 건요, 양순 씨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밝혀달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성과가 왜 없어요? 고등지지 사건 재수사하게 됐는데? 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윤성희 씨도 알아야죠. 감출 거야 감춰야지. 왜 이런 걸 감춰요? 사실이에요? 네. 정말 재수사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요. 드디어 재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그 재수사가 결정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온 데는 우리 역할이 뭐 지대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진작 말씀하시죠. 그뿐인 줄 아세요? 저희 탐정님께서 새로운 사실도 알아내셨어요. 새로운 사실? 뭔데요? 그건 탐정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게 말입니다. 지은이 아빠, 양순 씨 아버지 두 분이 원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럼 그렇지. 또 보네요. 저기 말이에요. 혹시 성호 씨? 미안해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 아, 저 생각이 없어서 준아랑 같이 먹고 오세요. 매너자이자 수리 선배가 왜 저렇게 기운 없어 보이죠? 아, 그러게 말이다. 나도 요즘 수리제가 너무 낯설어. 꼭 딴 사람 같아. 가요? 오늘은 또 뭘 먹지? 도가니탕 어때요? 좋아, 가자. 어떻게 하면 성호 씨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날 다시 봐줄까? 아니야, 양순이가 옆에 있는데 어림도 없지. 그나저나 양순이 치훈 씨랑 만났을 텐데 어떻게 된 거지? 하, 두 사람이 제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 치욱 씨인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분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없던 일로 해요. 그럼 돌아올게요. 계장님. 네, 부사님. 김춘식이한테 소환장 보냈죠? 아, 네, 벌써 몇 번 보냈는데 이일절 핑계대면 바쁘다며 안 오네요. 이 자식이 검찰에 뭘로 보고. 당장 구인장 보내세요. 구인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구인장까지 왔으니 이제 출두하셔야겠네요. 까짓까. 가서 조사를 받지. 증거도 없는데 지들이 날 어쩔 거야. 정말 별일 없는 거겠죠? 걱정 말래도. 그나저나 염사장 아들이 왜 이 사건을 맡은 거야? 그러게요. 혹시 그 염사장님이 아들한테 시킨 거 아닐까요? 염사장이 왜? 아이고, 어쨌든 제가 배신을 때렸지 않습니까? 염사장이 크게 피해를 본 것도 없잖아. 그렇다고 아들을 시켜서 재수사를 하라는 게 말이 돼? 어쨌든 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이 소름이 끼쳐요.
그 염 사장님이 절 죽일 듯이 그 노려보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소심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야? 우린 죄 없다 이렇게 믿고 살면 아무 문제 없다고. 뭐? 아니 그 고소방 사건을 재수사를 한다고? 네, 알고 보니까 셜록에서 그동안 고모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 셜록에서 힘을 써서 재수사를 한다는 말이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서 그동안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대?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얘기하려고 했나 봐. 그럼 누명을 벗길 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는 얘기야? 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검찰에서도 재수사 결정을 내렸겠죠. 아니 저 그럼 이 고소방이 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얘기야? 할아버지는 아직도 고모부를 못 믿으세요? 지은이 너도? 고모는 아니시죠? 어쨌든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김춘식이 지은 아빠와 양춘씨 아버님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양춘씨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양춘씨 아버님? 왜 고모부를 안 부르고 양순씨 아버님이라고 불러? 그건 무슨 소리야? 아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째 좀 이상해서. 아 뭐가 또 이상한데. 아직도 양순 언니 좋아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맞아요 할아버지. 뭐? 아니 뭐야? 저 양순씨랑 결혼할 겁니다. 아니 너 정말 성일아.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야! 야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대체 성일이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응? 양순이는 안 돼. 고소방 딸을 어떻게? 아니 그러잖아. 고소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게 확실한 거야? 아이고. 무슨 일이 생겨도 새 아빠를 믿어줄 수 있겠니? 어떤 일이 생겨도 지은인 새 아빠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일인데요? 그냥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말이야. 아직은 모르는 거야. 아직은. 다행이에요, 동주 씨. 윤성일이 방패라는 바람에 말할 수밖에 없었어. 이제 곧 양순이도 알게 되겠지. 그 전에 내 입으로 처갓되게 말하려고. 어차피 알게 될 일이잖아. 알았어. 대신 담당 검사가 나란 얘기는 하지 마. 꼭 그래야겠어? 그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양순 씨 아버님을 고발했다고 믿고 있어. 그런데 아들인 내가 담당 검사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어? 그래, 그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아니, 정말이야? 아니 정말 양순 아빠 사건을 재수사하는 거야? 네. 세기 씨가 그동안 형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제들 알았지? 그럼 진작인지 말하라지 그럼. 어쨌든 저 고마워. 정말 저 고마워. 그래요.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고마워요 이모부.
그래. 어쨌든 나도 최선은 다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 무시하고 그러지 마. 밥 많이 먹는다고 눈치 주지도 말고. 아니, 내가 저 언제. 아니, 그게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저 섭섭했다면 저 미안해. 아, 뭘요. 전 괜찮습니다. 아, 근데 그동안 재수사 요청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갑자기 재수사 결정이 떨어진 이유가 뭐래요? 아니,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대잖아. 어쨌든 세기 씨 그동안 정말 정말 수고했죠. 내가 뭘요? 왜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합니까? 오라고 하면 즉각즉각 올 것이지. 뭐 한다고 안 왔습니까? 국가가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내가 너 반드시 잡아 넣을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잡아 넣을 거야! 내가 너 감옥에 보낼 거니까 내 얼굴 똑똑히 기억해. 뭘 구경하고 있어 이 미친놈. 빨리 끌어내지 않고! 예! 내 말 명심해! 내가 너 반드시 감옥에 넣을 거야! 그때 푸른은행 차태준 지점장 아시죠? 8년 전 차 지점장한테 뇌물을 건넸죠. 내가 언제요? 푸른은행 여직원 증언에 의하면 당신이 지점장한테 뇌물을 주어 고동준의 대출을 고의로 막았다는데 사실입니까? 글쎄, 내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내가 왜? 당시 차명으로 당신이 지점장에게 돈을 건넨 흔적을 찾았습니다. 이래도 부인할 겁니까? 고동준의 회사를 계획적으로 부도내고 헐값에 인수하셨죠? 고동준 부하 직원인 박진만의 매수에서 특허 기술까지 빼돌리고! 아유, 검사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불러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냐고요? 죄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내가 아니라 김춘 씨! 바로 당신이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어. 당신 잡아서 감옥에 보낼 거라고. 당신이 고동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밝혀낼 거라고. 방자가 춘향을 찾아와. 사또 자제 도련님이 광안루 구경 나오셨다가 너를 보고 불러오라 하시기에 할 일 없이 건너왔으니 어서 밥집 가자. 깜짝 놀란 춘향이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서 춘향이가 어떻니, 춘향 뭐가 어떻다느니 쫑알쫑알 죄 까바쳤지? 라고 말하자 방자가 대꾸하길. 5119 면회. 아쉽게 여기서 또 끊어지네. 아이, 네가 읽어. 제가 읽는 것보단 선생님께서 읽어주셔야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다녀와서 마저 읽어줄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녀오십시오. 야, 선생님 나가신다. 네, 좀 다녀오십시오. 아이고, 이러지도 말라니까. 다녀오십시오, 선생님. 오늘은 좋은 소식이 두 가지나 있어요. 좋은 소식? 네. 하나는 제 소식이고 하나는 아버지 소식이에요. 뭔데? 우선 제 소식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쓴 작품을 드라마로 만들겠대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준비하고 있어요. 아유, 그 정말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그렇게 좋으세요? 아 그럼 좋지 않고 네가 걱정이었는데 정말 기쁘다. 정말 잘 됐어.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버지 사건을 재수사하겠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세요. 아버지 누명이 벗겨지는 날 머지않아 올 거예요. 정말 재수사를 하겠대?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무죄 밝혀낼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버지. 그래.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라고 시키던가. 마음대로 해보시게. 나를 건들면 자네 아버지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황태식이 알려줬습니까? 황태식이가 누굽니까? 몰라요? 그래요. 모릅니다. 고동준이 무죄를 밝히는데 왜 나를 잡아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왜요? 나를 왜? 뭡니까? 3년 전 풍진 사우나에서 당신이 놓고 간 가방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왜 당신 가방에서 나온 겁니까? 아, 그건... 셜록이란 민간 업체에 허위 실종 신고까지 하고 왜 그랬어요? 이렇게 의문투성인데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안 그래요? 그래요. 조사해보세요. 난 결백하니까. 그래요. 그럼 어디? 두고 봅시다. 도대체 저 자식 뭐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맞아. 패기도 좋지만 초장부터 그렇게 몰아붙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요. 역효과라뇨? 그쪽에서 검사님을 흠집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아까 부친 얘기를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살살 조심조심 다루라고요. 아셨죠? 네, 선배님. 미안해서 어쩌지? 고향순 작가가 다른 검사한테 인터뷰 취재를 하겠다네. 오해는 하지 말고. 잘 됐지 뭐. 너도 바쁠 텐데. 알았어요.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누구예요? 내가 고 작가한테 인터뷰하라고 소개시켜준 검사인데 갑자기 고 작가가 안 한다네. 양순 씨가 왜요? 그건 잘 모르겠고 괜히 한수리 기자 부탁드려줬다가 나만 중간에서 이상해졌어. 한수리 기자가 부탁을 했어요? 소개해준 검사가 누군데요? 염치용이라고 내 대학교 후배야. 왜? 아니에요. 근데 전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감독이 배우를 왜 보자고 하겠니? 내가 너를 또 한 번 캐스팅하려고 그러지.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성인 너 지금 좀 잘 나가고 있었을 건데 그게 늘 안타까웠거든. 감독님. 그래서 기회가 되면 너랑 작품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고 작가가
성일이 너를 강력 추천하지 뭐야. 양순 씨가요? 그래. 나도 널 잘 알지. 작가도 확신하니까 믿고 한번 가보는 거지. 너 잘할 수 있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독님. 성우 씨. 나하고 인터뷰할래요? 자꾸 얼굴을 알려야 일이 들어오잖아요. 양순 씨한테 염충을 소개한 이유가 뭐예요? 오해 말아요. 난 별 뜻 없었는데.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양순 씨 염치용 잊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장난치지 말아요. 제발 이제 나를 가만두라고요. 수리 씨는 지겹지도 않아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성일 씨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할게요. 정말요. 성일 씨한테 좋은 일만 할게요. 약속해요. 그냥 아무 짓도 하지 말아요. 아무 짓도. 나를 수리 씨 인생에서 지워버리라고요. 제발 부탁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걸 어떡해요. 문신처럼 박혀서 지워지지 않는 걸 나들 어떡하라고. 정말 잘 됐네요. 양순 씨가 나를 강력 추천했다면서요? 아니에요. 그냥 슬쩍 언질만 준 건데. 나도 그렇고 성일 씨도 그렇고 둘이 같이 잘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요. 이제 힘든 거 다 지나가고 우리한테 좋은 일들만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염치웅 아직 못 잊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얘기 들었어요. 감독님이 염치웅 소개했는데 양순 씨가 거절했다면서요? 그야 어떻게 일을 같이 하겠어요. 깨끗이 잊었다면 상관없잖아요. 피한다는 건 뭔가 남아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염치웅 만나서 취재해요. 성일 씨. 양순 씨 감정이 어떤지 확인해봐요. 그걸 왜 확인해야 되죠? 양순 씨가 누굴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야 양순 씨와 나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어쩐 일이세요? 고동준 사건을 재수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뜬금없이 뭔 소리요? 시침이 떼지 말아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들을 내세워 고동준의 누명을 벗기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연병수 당신이 왜? 3년 만에 나타나서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밝혀지면은 염사장 당신 죄도 밝혀질 텐데 재수사를 해? 그래 한번 해봐. 내 가만 있나. 내 아들이 재수사를 해? 고동준이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당신 아들한테 불려가서 조사받고 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잡아다가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왔어? 밥은? 치용이. 방해. 또 왜 저러지?
고동준이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네. 담당 검사가 지웅이 너라고? 네. 그걸 왜 네가 해? 그걸 네가 왜? 제가 꼭 밝혀낼 거니까요. 뭘? 양순 씨 아버님, 고동준 씨가 무죄라는 걸 밝혀낼 겁니다. 뭐? 그리고 누가 무고했는지도 밝혀낼 겁니다. 너 설마... 너 설마 나를? 야, 내가 그 사람 고발했다고 믿는 거야? 나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황태 그놈이 그런 거야! 나 아니라고! 그러니까 황태 그 사람이 왜 고발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고요. 저 말리지 마세요. 안 그럼 아버지가 한 거라고 믿을 겁니다. 설마 우리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퇴근 안 하십니까? 결정문 마저 다 쓰고요. 그럼 저희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또 뭐 놓고 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살인범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사건을 재수사한대요. 알고 있나요? 똑똑히 지켜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았어요? 그래요. 지켜볼게요. 진실이 뭔지 지켜볼게요. 그래서 재수사를 한다고 그랬던 거야? 이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자료 같은데. 동준 씨가 나오게 되면 양순 엄마한테 돌아가게 되는 걸까? 형부랑 다시 재결합할 생각 없어? 더 여기 와도 되죠? 그래도 된다고 말해줘요. 종희 씨. 부탁이 있는데요. 한 달에 5번밖에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중 2번은 제가 해도 될까요? 뭐라고요?